자, 오늘 여수 미평동에 있는 국민학교입니다. 아, 되게 이제 오랜만에 오네. 아, 수업 중. 자, 오. 안에 보면 오늘 먹을 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칠판에 따라. 대리운전비한테 선생님 불러주세요. 네. 야, 여기 또 고기부터 해가지고 해산물까지. 아, 그리고 여기 또 육회가 맛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육회가 안 된대요. 네. 떨어져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해산물 종류로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반찬 보시면, 오, 진짜 우리 국민학교 급식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세지, 어묵, 깍두기, 아, 그리고 또 전. 미역국. 아. 자, 선원사님들, 아, 여기는 제가 여수 살 때, 예전에 좀 몇 번 와서 먹은 적이 있는 곳인데, 안주도 또 맛있고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학교라는 친숙한 이름. 제가 사실 마지막 국민학교 6학년을 다닌 세대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또 저한테 정감 있는 곳입니다. 기본 안주에다가 한번 한 잔 딱 적셔보고, 그리고 또 메인 안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 소세지. 응? 아, 감사합니다. 아우. 자, 해산물 모두 가리비, 치즈, 아, 석화, 아우, 개불, 어유, 이 여수 지금 이제 꼴뚜기 나오는 전인데, 저 무침, 넥지, 야, 전복, 물소랑, 해삼, 어우. 자, 자, 쏴다. 아, 일단은 너무 사랑하는 또 개불부터. 아우, 달달하다. 야, 꼴뚜기 무침 이거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술안주, 소주안주로도 기가 막히거든요. 와우. 사자. 와. 와. 여보가 나 이걸 먹을 줄 알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에휴, 넥지. 맛있다. 이거 먹어봐. 바삭하고 완전. 맛있지? 물소라. 아유.
멍게. 자, 이건 바로바로 딱 손질하자마자 먹는 게 또 매력이죠. 이 생해산물은. 아유. 네. 소주 도둑 멍게. 해삼. 자기는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였지? 그랬던 것 같아. 자기 토요일 날 쉬었어?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주 토요일 날 좀 격주로? 응.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매주 쉬었던 것 같아. 난 고등학교 때까지 다 토요일 학교 나갔어야 됐어. 야, 토요일 쉬는 게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저 때는. 아, 토요일 오전 수업까지 했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자기는 전부 다 급식? 응. 고등학교 때까지? 응. 저희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도시락. 그리고 4학년 들어가서 급식이, 그 급식이 됐었고, 중학교 3년 내내 다시 또 도시락.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 목포 좀 나 도시로 나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급식. 그리고 난 학교에서 매점이라는 데 있는 학교를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 가본 거예요, 이제. 대박.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감성적으로 좀 약간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그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있었고, 문구점 앞에는 항상 애들이 뽑기하거나 뭐 사먹는 애들이 많았었다. 야, 자, 와, 오우, 전복 버터구이. 아니, 전복 새우 버터구이. 야, 아, 잠깐, 지금, 여기, 익은 해산물도 좋지만, 아니, 날 해산물도 좋지만, 와이프 건데요. 야, 이건, 야, 하나만 먹을게요. 하나만 먹을게. 응? 내장이랑 같이 딱 해가지고. 이 환자를 음미하고 싶었어요. 먹어봐. 좀 짭짤하거든? 고소한 게, 야, 기가 막히다. 아우. 와, 이건 사랑이다. 우리 와이프가 새우를 닦아줬어요. 새우 하나 먹으라고.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전에, 예전에 몇 번 먹으러 왔었는지 기억하시죠? 예. 아, 야, 옛날 아프리카 TV 감성으로. 나 저 아프리카 TV 할 때 왔었거든. BJ 잡수해가지고. 나 이거 찍어야겠다. 자. 예전 제가 아프리카 TV 할 때 왔었거든요. 그때는 BJ라는 5층이 있었었는데, 와. BJ 잡수아. 아. 저는 제가 이제 BJ, 브로드캐스팅 저키라는 아프리카 TV BJ였다가 지금 이제 스트리퍼거든요. 스트리머. 아, 스트리머. 스트리머. 예, 스트리머. 예. 스트리머가 됐는데, 아, 그래도 그 BJ 때 감성을 또 잊지 않고, 아, 또 BJ 잡사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딱 해 주셨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 나 새우에 와이프가 또 까준 새우에다가 한 잔. 맛있지. 그 여기는 술 먹는 감성이 좋다니까. 딱 술 쫙 잘 들어가는 감성이야.
미쳤다. 진짜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어. 왜 혼자 다리가 길어? 자. 아. 꼬록. 꼴뚜기. 아. 여수 진짜 맛있는 이게 많이 나오죠. 똥. 야, 확실히 목포 쪽이랑 약간 다른 감성의 어떤 해산물이 이렇게 딱 나오네. 어?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친여동생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걸어서 한 50m. 네. 그래서 딱히 뭐 차 운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없이 이렇게 좀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아, 또 여수굴. 여수굴 또 죽이죠? 아, 진짜 맛있읍니다. 예. 정말 진짜 맛있읍니다. 예. 자, 사사. 와우. 아, 계란말이. 어, 맛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제가 저한테 뭐 서비스 좋다고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여수 현지 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네이버 평점도 굉장히 높고. 예. 아. 오늘 MVP는 꼬락무침. 아, 자, 쏴자. 어? 간만에 여수 왔더니 여기저기 다 가보고 싶다. 신광식당 거기서 그 오딱 국물 딱 해가지고 한번 몸보신도 하고 싶고, 여수 짬뽕집 짬뽕의 전설이랑 그거, 거기다가 저기 그 칠공주 장어탕, 그리고 아 게장도 먹고 가고 싶고. 아, 그리고 이제 아 우리 와이프랑도 같이 했던 그 싱싱게장이라고, 거기 진짜 게장 진짜 맛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맛있지 않아? 싱싱게장? 어디에 대한 건데? 그 저기 그 1층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먹은 데 있잖아. 오빠 나 와가지고 여수에서 난 게장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야 뭔 그 아 아니 그 저 아 목포 아 헷갈려 목포 그래서 게장 먹은 적 없어. 어, 아, 맛있다. 치아. 또 새우 대가리도 먹어줘야죠. 에이. 가서. 아이고 싸다. 아유 또 생전복. 아유. 야.
저 그 국민학교 때는 전복이 진짜 귀했어요. 지금이야 양식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전복이라는 음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거의 20살 넘어서 아마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전복을. 당시에는 광어회도 굉장히 또 고급회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양식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엘? 사자? 어? 야, 기억을 아직 살았어요. 역시 개불은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아, 껄뜨기. 자자.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고 강릉 가면 강릉에서 살고 싶고 야, 또 여수도 오니까 또 다시 또 여수에서 살고 싶고 뭉티기 먹으러 대구 가면 또 대구에 살고 싶고 LCT 전에 갔던 거 부산 거기 가면은 또 부산에 살고 싶고 자, 대한민국 진짜 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 쳇! 쏴서? 나오. 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와가지고 찾아왔던 국민학교 진짜 너무 맛있게 기분 좋게 한 잔 또 잘하고 예, 또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기 여수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서라운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